비장애인도 힘들다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펼치는 장애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연습 과정은 더디고 힘들지만 이들이 들려주는 화음은 뭉클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다양한 악기가 어우러진 오케스트라 선율이 음악실을 가득 채웁니다. 화음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장애 학생들로 구성된 포항 명도학교 오케스트라입니다. 5년 전 창단 때는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지금은 단원 모두가 음악에 빠져 연주를 즐기고 있습니다. 음악 한 시간이 되게 행복해. 남아서도 연습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도 연주도 하니까 공연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공연 준비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연주 전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는 데다 오선 악보를 잘 읽지 못해 네 가지 색과 숫자를 이용해 새 악보까지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손가락을 가르쳐주고 그걸 짚어가면 음정이 나오고 박자를 이렇게 맞춰서 음정을 잡아가니까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잘하니까 대견스럽고. 모두의 노력 덕분에 명도학교 정민성 학생은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이승영 학생은 장애를 딛고 클라리넷 연주로 수시 전형에서 음악대학교에 합격하기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는 그 자체만으로 힐링이자 참 교육이면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과정입니다. 포항 명도학교 오케스트라는 오는 22일 목요일 저녁 경북 학생문화회관에서 포항 동성고 오케스트라와 함께 장애와 비장애의 벽을 깨는 감동의 공연을 펼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